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자, 이 후순위 채권의 개념을 알려면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배운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배운 파산, 그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요 뭐 청산과 파산이 어떤 법인이 해산을 할 때, 그러니까 문 닫을 때, 회사가 문 닫을 때 이때 재산을 정리하는 걸 청산 파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먼저 요 파산을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자녀 자산을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채권자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주 중에서도 우선주가 먼저 그 자녀 자산을 받고 제일 마지막에 보통주 주주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후순위 채권의 정의는, 자, 이 채권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파산했을 때 그 자녀 재산의 변제 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순위에서 밀려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이에요. 하지만 주주, 즉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그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을 우리가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요 후순위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더 위험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일반 채권보다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파산했을 때 요게 자녀 재산을 나눠주는 순서를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 자, 은행, 일반 부채인, 일반 채권자인 은행이 먼저 이 자녀 재산을 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이 주주들보다는 먼저 받죠. 그리고 주주들 중에서도 우선주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보통주가 받는다. 저번 시간에 요거 다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후순위 채권이 있죠. 요거만 요 사이에 쏙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후순위 채권은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주와 비슷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좀 거창한데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권리, 얘는 말씀드렸지만 요 일반 채권보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일반 채권보다 높은 권리를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주주와 비슷한 의무를 누리고 있어요. 어떤 채권? 일반 채권에 비해서 어떻게요? 그 파산 재산에서 자녀 재산에 대한 순위는 밀리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 후순위 채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자율이 높아서 권리와 의무 주주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 자기자본 비율,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BIS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 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기 위해서, 봐봐요. 요 후순위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요게 이제 5년 이상만 되는데 요게 분자인 자기자본의 요거를 높여주겠죠.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을 뭘 높이기 위해서,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자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자기 자본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요 분자에 들어가니까, 분자에. 5년 이상 후순위 채권은. 자, 그래서 오늘 목표가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요 신문 기사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신문 기사를 보면 여기 요 신문 기사 자체는 제 카페에다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데 뭐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결국 요 헤드라인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일단 보세요. 순자본 늘리기, 후순위 채 찍는 증권사들이라고 나왔죠. 자, 순자본을 늘릴 수 있다 그랬죠. 왜? 얘는 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할 때 뭘로 쳐준다? 자기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분자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BIS 비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증권회사라던가 은행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 비용 부담이 커서 울며 겨자 먹기로 후순위 채권을 찍는데, 왜? 순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을 찍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어요? 후순위 채권은 이자율이 높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돼. 그런 부담이 있어. 하지만 뭘 위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발행한다. 그런 내용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이.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 후순위 채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두주 전에 했던 작업들 있죠? 뭐 파산이라든가 청산, 그리고 우선주, 보통주, 요 개념까지 확실하게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득이 됩니다. 아셨죠? 오늘도 무지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